예, 매튜 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십시오. 책 제목은 타임머신이고 저자는 허버트 조지 웰스입니다. 예, 오늘 몇 쪽 해주시겠습니까, 매튜? 42쪽입니다. 42쪽. 예, 차분하게 시작하십시오. 나는 더 짙은 초록빛이 언덕 빛 아래 흘러넘치고 어울에도 여전히 초록빛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그 베일을 통해 보아도 지구는 무척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멈춰설 마음이 내렸지요. 하지만 멈추려면 특이한 위협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나나 기계가 차지하고 있는 순간에 이미 어떤 물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빠른 속도로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는 동안은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하자면 농도가 묽어져서 공간에 개재하는 물체들의 실체를 증기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추려면 내 방해가 되는 물체들 속에 내 분자 하나하나를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해주십시오. 일단 시간적 배경은 일단 아주 먼 미래에 있습니다. 예. 약 수천만 년 뒤인 그런 미래에 있습니다. 예예. 네.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주위 환경에 거대한 빌딩들이 모두 무너지고 예예. 네, 그 바닥이 초록색인 어느 공간이 있습니다. 네, 바닥이 초록색인 지구에서의 어떤 공간이고 그 네. 공간은 그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 그 타임머신에 있던 그 헛간이라고 그러나 실험실에서의 공간이 계속 변화하는 거죠. 네. 예예. 그다음에 주요 등장인물은 예 지금 죄송해요 매튜 요즘에 어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걸 없애드릴게요. 이게 말할 적에 어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원래 안 그러다가
그것을 좀 고치는데 제가 북토끼가 딱 어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딱 태클을 걸게요. 네. 그 어가 한두 개 정도 괜찮은데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가 나오면 무조건 태클을 걸어서 그걸 없애드릴게요. 예, 주요 등장인물은? 주요 등장인물은? 말씀하세요. 선택에 고민해 있는 지난 여행자가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멈추지 않으려는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가 나올 때 네를 하면 좀 좋아요. 네. 지금 주요 등장 인물은. 이렇게 음정도는 살짝 괜찮아요. 예, 그다음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예, 시간 여행자는 고민에 빠져 있다. 시간 여행자는 고민에 빠져 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째, 지금 시간 여행자는 아주 먼 미래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예. 둘째, 시간 여행자는 이 정도 됐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멈추러 가고 있습니다. 예. 셋째, 근데 멈추려면 멈추려면 자신의 몸의 분자 하나하나를 밀어넣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활동을 해야 한답니다. 아, 분자 하나하나를 밀어넣어야 한다. 네. 예예. 그러므로 시간 여행자는 고민에 빠져 있다. 라는 문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좋아요.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자칫하면 너무 먼 미래로 가서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시간 여행자가 빨리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에 분자 하나하나를 밀어넣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분자 하나하나를 밀어넣는다는 것은 타임머신이라는 공간에서 그 미래라는 공간에 자기 육체를 밀어넣는다는 뜻이죠? 네. 아, 그 타임머신이라는 공간과 그 옆에 변하는 지구라고 하는 미래의 공간은 다른 물질로 돼 있다. 또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분자 하나하나를 밀어넣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뜻이군요. 네. 아, 그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됐는데, 나가시겠습니까, 매튜? 한 10만 년 후의 미래의 지구에 자기가 타임머신을 넘어서 그 외부 공간에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보기만 하겠습니까? 저라면 나갈 것 같아요. 분자 하나하나를 밀어넣는 위험을 감수하고요. 네.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그런 그 분자 하나하나의 위험을 넘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10만 년 후에 지구에 내가 나갔을 때 어떤 위험이 예상되나요? 지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선 존재는 하죠. 있으니까 거기 도착한 거겠죠. 네. 존재 안 했으면 아마 우주 허공에 있겠죠? 네. 예, 예. 그럴 때 어떤 위험 우리 매튜를 좀 곤란하게 할까? 그런 공간에 딱 나갔어. 한 발짝 내디뎠어. 어떤 위험이? 일단 환경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어떤 환경? 특히나? 예를 들자면 뭐 전쟁을 많이 해서 방사능 유출이 그렇죠. 예. 있을 수도 있고. 예, 네. 예. 방사능 유출 또는 공기의 배합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든지 산소가 너무 적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시간 여행자가 용기를 내서 밖에 나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간 것 같은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믿고? 그래도 그래 용기를 내서 나갈래 라고 하는 그 용기를 북돋아 준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간 것 같아요. 뭔가 보이는 것이 너무 불안하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시간 여행자가 나갔어요. 뭘까요? 여기서 아직 나갔다고 제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갈 거죠? 아까 나갈까요? 아니면 안 나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매튜라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그 나가려고 하는 그 근거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난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지금 보이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예,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에이 그래 한번 나가볼까 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무엇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나갈 거 아니야. 그래도 뭘까요 그게? 타임머신이요? 타임머신 밖으로 나가는 그 용기 또는 그것을 만들어준 뭐 하나가 있을 것 같아 밖에. 뭐 밖에 정말로 막 마그마가 끓고 딱 보이는 그 공기가 너무 시커멓고 매연이 캑캑하고 그럼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딱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이건 네. 너무 위험해. 근데 지금 그래도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게 무엇일까? 밖에 보이는 것 중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밖에 보이는 거요? 응. 타임머신 밖에 보이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나갈 것이다. 뭐 매튜의 상상력으로 얘기해도 돼요. 팩트가 아니라도 돼요. 산소 마스크? 산소 마스크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밖에 인간과 비슷한 무리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갈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인간은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매튜라든지 제가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초록빛 식물. 아까 초록빛 식물이 있었다 그랬죠? 네. 예. 그 초록빛 식물을 보는 순간 안전하구나라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용암이 흐르고 아니면 물밖에 없고 그럼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록빛 식물이 있으니까 아, 산소가 있겠구나. 그리고 안전하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한 발짝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초록빛. 초록빛은 왜 인간에게 안정감과 편안함 그것을 왜 부여할까요? 식물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예, 왜요? 식물 그렇죠. 식물을 연상시키죠. 예, 지금 우리 클럽에도 이 쿠션을 보면 식물을 연상시키는 그 이파리가 보이죠. 지금 왜 식물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안락함, 편안함, 안정감을 줄까요? 식물이 무엇이길래? 자연. 자연. 예. 자연 맞습니다. 맞는데 특히 식물의 어떤 기능, 어떤 효능 또는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보면 참 편안하고 뭔가 안정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물에서의 특히 어떤 기능 때문에? 산소 공급? 그렇죠. 산소 공급이에요. 맞아요. 정확해요. 산소 공급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죠? 식물의 어떤 그 기능 때문에 산소 공급이 되죠? 호흡이요. 식물에서 무슨 작용이라 그러죠? 식물의 무슨 작용?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유기물을 합성하고 그 결과로 산소를 내뿜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호흡 아닌가요? 광합성. 들어보셨죠? 광합성. 네. 예. 즉 식물은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엄마 같은 역할이잖아요. 예. 작은 신이잖아요. 예. 우리 그 동물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하는 방법이 바로 식물을 섭취하는 거고 또는 우리가 다른 동물을 또 섭취하는 거죠. 네. 예. 그게 식물의 힘이에요. 식물은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존재. 식물, 플랑크톤 그런 것들이 결국 예. 이런 동물까지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편안함, 원천, 예, 안정감 그게 바로 식물의 역할이고 그 근본에는 광합성 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요즘에 우리 매튜 살다가 아, 식물을 좀 본다든지 식물의 존재 이걸 느낀 적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집에 화분 없나요? 네, 와, 화분 네, 베란다 있긴 한데 잘 눈에 안 띄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밖에 돌아다닐 때도 이렇게 뭐 사실 있긴 하지만 식물이 눈에 띄진 않죠. 눈에 확 들어오진 않으니까. 네. 예. 식물이 그런 역할을 하죠. 예.
식물 광합성까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영어 들어갈게요. Yes. Please introduce your English version, Matthew. The book title is The Time Machine, written by Herbert George Wells. Yes. Page is 20. Page 20. Start your reading, Matthew. I saw Richard Greenflow. I saw the Richard Greenflow. Up the hillside. Up the hillside. And remained there. And remained there. Without any entry. Without any entry. Intermission. Intermission. Even through. The veil of my confusion. The earth. Seemed very fair. And so my mind. Came round. To the business of stopping. The peculiar risk. Lay in the possibility. Of my finding some substance. In the space which I. Or the time machine. Occupied. So long as I traveled. At a high velocity. Through time. This scarcely mattered. I was. So to speak. Attenuated. Was slipping like a vapor. Through the interstices. Of intervening substances. But to come to a stop. Involved the jamming of myself. Molecule by molecule. Into whatever lay in my way. Meant bringing. My atoms. Into such intimate contact. With those of the obstacle. That a profound chemical reaction. Possibly. A far-reaching explosion. Would result. And blow myself. And my apparatus. Out of all possible dimensions. Into the unknown. Yes. Storytelling, please.
the story, the time background is about far away from here. About like millions years later, million years later, maybe. And the place background is in future, and we can see some green things, and it looks like a plant. And the time traveler is in the time machine, which is containing with high velocity. And the main characters are hesitating time traveler. Yes. And the time machine, which is not about to stop. Yeah.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the time traveler is hesitating. The time traveler is hesitating. Good. Yes.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entence is that first, he traveled too far away from the present. And second, the time machine is not about to stop. Third, to stop the time machine at that time, he should damning itself. Yes. Molecule by molecule. So the time traveler is hesitating.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he should stop the time. So it will stop the time machine by jamming itself, molecule by molecule. Yes. Now he is stopping at maybe, you said, millions years later in the future. So yes, he observed the surroundings. It's some parts green colors, maybe small plants. So yes, the plants are they small plants or even big plants, trees such as trees, or small plants, for example, grass or weed? What kind of green plants are there, do you think? Green plants? Big one, small one, or specific the name, like moss, M-O-S-S, a very small plant. What kind of green plants are there in the future, do you think, at the time? I think it's a moss. Moss, very small part. Yeah. That means no big plants, trees. Yeah. And how do you think the what shape of land is, a plat or hill, a mountain, cliff, or rocks, or swamp? How do you think? I think there is a hill. Here? Oh, is it steep or very dull? How do you think? Dull. Yeah. Yeah. It means a very old landscape, but yes, covered with moss. Oh. Thank you. This time machine, it travels in a very high velocity speed, Matthew. Yeah. So what kind of pure energy does this machine use, do you think? Energy? Is it gasoline, a diesel, or electricity, or what's that? Atomics? So what kind of is what? Iron Man, he used, what's that, reactor, what is it, you know, arc reactor, yeah. Like that. What kind of pure or energy source do you think this machine uses? It uses electricity. Electricity. Yeah. That means when this novel was written, it is late 1800s.
18. So at the time, do you think actually did the people use or invent electricity energy, do you think? In late 18, it is almost the same as when the first car was invented, that used gasoline, a diesel. So at the same time, did the car inventor use electricity for the car, do you think? The bed? Yes. Good, yes. At the beginning, when the car was invented at first, the electricity and the gasoline, they were rivals. But the gasoline won the game. Because at the time, battery's efficiency was very low. But gasoline is very easy to get. So because of cost and because of efficiency of battery, battery lost the game. But now Tesla and we are challenging the second generation of electric car, right? Yes. But it's not nuclear energy.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북토킹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오늘 좋았던 점이 과학적 지식이 한층 더 발전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걸 얻어가셨나요? 아까 예를 들자면 솔직히 말하면 그 초록색 물질 있잖아요. 처음에 그게 방사능 관련된 뭐 약간 안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연 선생님 말대로 진짜 확실히 이게 뭐냐 그 식물 이런 관련된 걸로 약간 창의적인 이런 과학적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초록이 있으면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저랑 매튜가 저기 그 뭐 안드로메다에 여행을 갔어. 근데 딱 도착했어. 우리들이 이제 문을 열어야 돼. 근데 매튜와 나와 이제 공기를 맡아보겠지. 독성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우리가 지구에서 봤던 초록색 이끼나 그런 게 있어. 그럼 우리가 용기를 내서 헬멧을 벗고 숨을 쉬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그게 그 초록색 그리고 그 식물의 그 모양 이끼라 할지언정 그게 우리의 마음을 카펫처럼 깔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우리 매튜의 북토킹을 통해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velocity, 그 속도. 특히 과학 물리학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냥 스피드는 다르죠. 스피드랑 다른데 그래서 항상 물리학이나 그런 쪽에는 velocity라고 쓰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velocity를 여기서 맞는 게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매튜는 오늘 스스로 저희 북토킹은 무엇이다 한 단어 강평해 주세요. 오늘 저희 북토킹은 식물이다. 식물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식물이 광합성할 때 양분을 받잖아요. 저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브라이언 선생님께 양분을 제공해주고 브라이언 선생님도 저에게 양분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맞죠. 예. 식물에게는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다 중요하죠. 네.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뭐, 그, 이 인문고전은 우리의 대지네요, 대지. 우리 둘에 있어서 돼지 좋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까 없애는 거 대단하다. 바로 없애네 우리 매튜. 네, 최대한 노력했어요. 와, 지독한 것 같아. 어떻게 바로 없애? 나는 한 달 걸리겠지 했는데 그래서 약간 텀이 좀 있긴 했어. 어 때문에? 네. 근데 방송할 때 우리 연예인들이 안 하죠. 아나운서들이나 기자들이. 네. 예,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안 나오다가 어가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생각이 깊어질 때 나오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작용이에요. 우리 매튜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가다듬게 해서 시간을 버는 본능적인 소리인데 그거조차 없애줌으로써 더 세련되게 만들어 드리려고요. 예. 음정도는 괜찮은데 어는 좀 많이 해요. 예.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중간의 단계인데 없애주면 좋으니까. 예. 우리 매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 궁금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오늘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velocity. 저도 똑같이 좋습니다. 예. 어떤 의미죠? 네. 속력. 네. 속력. 어디서 많이 쓰이죠? 물리학에서 많이 쓰이죠. 예. 물리학 과학에서 쓰이는 속력. 네. 이런 느낌입니다. 예. 자, 이 단어를 왜 추천하십니까? 네, 이 단어를 추천한 이유는 네, 처음에 물리 공부할 때 V가 계속 나오길래 싶었는데 예, 맞아요. 오길래 왜 자꾸 속력을 V라고 쓰는 T라고 쓰면 안 되나? 이거는 시간 타임이고 그렇지. 네, velocity, 네, 속력을 뜻하는 건지 알아가지고
이런 창의적인 학자들의 생각에 감탄해서. 아, 그러네요. 예. 어. 어떤 운동 에너지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운동 에너지로서의 네. 속도. 근데 우리가 말하는 스피드는 네. 그냥 뭐 빠름이죠, 빠름. 예, 네.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광합성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혹시 네. 광합성 그 영어로 아십니까? 네, photosynthesis. 네, 네 photosynthesis. 예,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 한번. photo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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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hotosyn. 그 악센트가 있습니다. photo, photosynthesis. 한번 들어보세요. photosynthesis.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photosynthesis. photosynthesis. 그렇죠. 아, 발음 좋아요. 네. 한번 입에 해서 그 포토를 기억하세요. 광합성 하자게. 네. 네, photosynthesis. 저도 함께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아유, 타임머신도 또 재밌네. 아, 네. 예. 책 두 개가 너무 밸런스가 좋아요. 타임머신과 미국의 민주주의. 예.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예. 감사합니다. 예.